머리카락을 잘라서 모아뒀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어? 이거 뭐야? 어? 이거 바닥이 왜 이래? 바닥이 왜 깨져있어요? 이거 제가 머리카락으로 그린 그림이에요. 진짜 머리카락이네? 이런 걸 트리가트라고 하는데 제가 요즘 머리카락으로 그림을 좀 그려보고 있어요. 어이구. 일할 때는 방해되니까 치우고 다시 그리면 돼. 이건 염색약 섞을 때 쓰는 고무 주걱이에요. 큰 틀, 그 기본이 되는 선을 잡고 그라데이션이나 디테일은 후에 만들어요. 뿌려주는 양 조절도 선으로 하고 높이 조절로 색깔 표현을 하고 있어요. 됐습니다. 작품명 맨홀 속 기생 중이에요. 다른 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? 우와! 엄마 나왔어! 할렐루야! 따님이 예전에 뭐 미술 좀 잘 그리고 그랬어요? 잘 그렸어요. 잘 그렸는데 그림 쪽으로 나가려고 선생님도 그쪽으로 밀어주려고 하는 걸 제가 뒷바라지 하는 것도 힘들 것 같고 해서 나온 게 1금이니까 1금이다 불편하죠. 후회하지는 않아요. 제가 선택한 거예요. 생각보다 너무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게 진짜 죄송한 것 같아요. 항상 죄송해요. 보이시던 상태에서 한 40대쯤 완전히 시력을 손실하신 거거든요. 본인 스스로도 너무 힘드셨을 텐데 저희 자식 넷을 잘 키워주셨잖아요. 이걸 어떻게 이렇게 그렸냐. 우와. 완전 예쁜 엄마가 돼서 젊은 엄마. 내가 이걸 만져보고 나니까 더 감동이 돼요. 너무 뿌듯하고 좋아요. 더 즐겁고 더 신나게 앞으로도 그려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앞으로도 기대해 주세요.